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이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겐 예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일들이 있고 폭풍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사를 좀 집중해서 함께 마음속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과 같이 완전히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의 다툼, 정치의 대립, 경제의 무너짐과 빈부의 격차로 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소수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어려운 자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경제가 세워지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수습되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은혜로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모든 세대와 모든 부서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사명을 완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으로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와 중고등부의 수련회, 글로벌 가족부의 1일 수련회와 뉴스홍아이의 학예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귀한 행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이 빛나시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안전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과 신방으로 지치시고 힘드실 텐데 그때마다 힘과 능력, 건강과 체력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두 번째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절망 속 희망이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호상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하고 호랑이하고 이 뭐 비등비등 싸워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뭐 난영난제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축구로 얘기하자면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뭐 지금은 뭐 계속 바뀌어 가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독일, 남미에서는 브라질 이 두 나라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월드컵 하면 우승을 제일 많이 한 두 나라입니다. 독일과 브라질을 용호상박이라고 합니다. 호날두, 메시 같은 선수들을 축구계의 용호상박 같은 그런 선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했느냐, 뭔가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을까? 누가 더 강할까? 누가 더 잘할까를 얘기할 때에 용호상박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다른 나라도 물론 랭킹을 매기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고 멸망했고 남유다를 돌아볼 때에 남유다의 최고의 왕은 누굴까? 목사님이 자꾸 네 명의 왕, 4대 선왕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누가 있지 않을까? 남유다의 최악의 왕은 누굴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도 나왔고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진짜 최악의 왕은 누굴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열왕기하를 이어서 보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에 이어지는 이 네 명의 왕이 선악의 용호상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그리고 맨 끝에 요시아가 선한 왕의 1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있는 므낫세와 아몬,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될 사람이 아몬이고 이제 요시아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므낫세와 아몬 역시 악한 왕의, 남유다의 악한 왕 1, 2위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고요.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합을 따라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아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므낫세의 어떤 모습을 따라간, 행위를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 저는 이 네 명의 왕을 선악의 용호상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요시야 중에 누가 더 선한 왕인 것 같아요? 므낫세와 아몬 중에 누가 더 악한 왕인 것 같습니까? 전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왜 네 명의 선왕이라고 불리는 아사, 여호사밧도 있는데 왜 히스기야, 요시야가 그래도 탑2에 드는가, 결승전에 왜 올라갔는가는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래, 히스기야, 요시야, 용호상박이라고 치자 므낫세에 비견할 만한 사람인가, 아몬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저지른 그런 왕으로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몬을 그에 견줄 만한 악한 왕으로 얘기하는 근거는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더욱 범죄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에 여러 왕들 중에 정말 이 므낫세처럼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악한 일을 행한 왕은 없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죄가 아주 심했다, 내가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달았던 추를 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도 심판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이야기를 이끌어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의 인생은 참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로 참 많이 있잖아요. 아들을 막 흰놈의 골짜기로 불태워 보내는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인데, 그 아들 아몬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인생이기에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까? 좀 더 뒤에 나누겠지만, 역시 이 네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릴레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 때 바통을 던지면서 하는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까지를 한 팀으로 한번 봐봅시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달려가지고요, 1번 주자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2번 주자에게 건네줬는데 그만 이 2번 주자가 바통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릴레이에서 한번 넘어지는 건 참 끔찍한 일인데, 넘어졌다가 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했는데요, 그래서 꼴찌로 들어와서 3번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줬는데 3번 주자는 그만 바통을 아예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꼴찌에 꼴찌로 완전히 뒤에 쳐져가지고 들어오는데, 마지막 주자인 4번 주자 요시아가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다시 경쟁에, 치열한 그 경쟁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요 네 명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데, 저렇게 넘어졌는데, 저렇게 바통 떨어뜨렸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릴레이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릴레이를 이어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나라 남유다,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실수로 바통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고, 때로는 이제는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겠다 낙담하거나 절망할 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그런 넘어짐, 바통을 떨어뜨림, 실수와 그 죄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끝까지 꼬린지점까지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악의 용호상박, 선의 용호상박으로는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있고, 악의 용호상박으로는 므낫세와 아몬이 있는데요, 세 번째 주자는 아몬이지요. 아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같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저는 아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우리가 뭐 더욱 범죄하고 나쁜 것도 평가도 받았지만,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들 중에 가장 이렇게 가슴 깊이 찔리면서 아픈 말은, 저는 방금 이렇게 색칠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배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신은 나쁜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곧 범죄가 되겠지요. 저는 아몬을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몬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남유다의 스토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멀리 나가서 호랑방탕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포기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야죠.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뒤로,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 돌려버리고 버리는 것, 배신이라는 것 자체가 등배잖아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나의 존재가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 그건 거기까지고 난 이제 이걸로 갈래 하면서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자, 아몬, 그는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배신했는데요, 그 배신자의 말로는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세상의 원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몬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아멘. 세상의 원리 가운데 100%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배신하면 배신당하더라.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는 자업자득의 원리가 이 배신이라는 거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의리를 지키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거를 뚝 끊어버리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감정 때문에 아니면 뭔가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끊어져 버렸을 때에 내가 돌아섰다면 그 배신의 대가는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 당사자는 아닐 수 있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더라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이 세상 원리는 100% 이루어진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니까요. 그러나 저는요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이어갈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신하면 배신당한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당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배신당한다.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상하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던 왕 사울왕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머리를 감싸쥐고 있고 눈으로 무언가를 응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제가 잘라가지고 놓은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지요. 하프를 보니까 알 수 있지요. 지금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 왕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악신이 악령이 임해가지고 막 괴롭고 막 이럴 때 이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 하프를 켜면 이게 막 씻은 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신비의 또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드렸던 사울 왕인데 그가 하나님을 이제 돌아서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이름을 세울래, 내 이름이 빛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세우고 이 한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제비뽑기로 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이여 하면서 칭송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특별히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 너무 중요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응원하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배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가는 원리를 우리를 봅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볼까요? 신약의 배신의 아이콘 누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저거 요것도 제가 좀 사진을 잘랐는데 저 왼쪽에 있는 저 눈 반쪽 이렇게 좀 잘린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가론 유다라는 사람의 이 이미지를 외국에서도 좀 많이 찾아보고 이랬는데 정말로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단 80% 이상이 다 이런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론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배신의 현장이기 때문이고요 가론 유다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돈자루를 쥐고 있는 가론 유다 이런 정도는 나오지만 가론 유다를 중심으로 가론 유다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그림의 80% 이상은 이런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오면서도 참 가론 유다 못되게 생겼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참 못되게 생겼죠. 그렇죠? 눈주위도 참 배신 잘하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요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가론유다는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좋아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날 사랑해주는 그 인기가 더 달콤해 했던 사울왕과는 달리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고작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유다는 아마 성경 역사상, 아니 지구 우리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가룟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택한 것은 은30이라기보다 은30을 넘어 세상을 택했는데요, 세상이 가룟유다를 환영해 주던가요? 결국 그 안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까? 막 잘했어 그래, 내가 한 거 후회하지 않아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후회했고요, 그걸 다시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 찾아갔지만 버림받았고요,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가장 저주스러운 말로를 겪는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제가 얘기한 그 명제, 그 원리, 배신하면 배신당한다라는 세상의 원리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배신당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인생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잘만 살던데요. 하나님, 인생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만 살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 있을 것이고, 그런 존재들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메시지가 다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배신의 가장 큰 형벌은 세상의 돌아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섬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누군가가 날 돌아서고 세상이 날 돌아서는 것이 그 보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제가 내린 명제 원리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돌아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명예와 자기 이름과 또 사람들의 인기와 이런 것들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는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필요한 백성들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죠.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은30 정도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배신의 가장 큰 형벌은 세상의 돌아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섬이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배신하여 떠난 사람들, 악에 물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내버려 두다가 뭐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개념이에요. 내 소유에서, 내가 붙드는 것에서, 나와 관계 있는 것에서 끊어내버리는 것을 다 포함한 말이 바로 이 내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유기, 하나님의 유기라는 신학의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유기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키우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동물들을 버린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을 거고 너무너무 귀여워할 거예요. 많이들 뭐 느끼겠지만 아들, 딸보다 강아지, 고양이가 더 이쁘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말 잘 듣고 따라주니까.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는 11만 마리에서 12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유기됩니다. 거기에 75%는 개고 25%는 고양이, 이제 거기서 조금 안 되는 한 1%도 안 되는 게 막 토끼도 유기를 한다네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4분의 3이 개고 4분의 1이 고양이가 되는 매년 10만 마리의 이상의 동물들이 유기되더라는 거예요. 유기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키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중에 20% 정도는 안락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좀 보는데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유기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동물을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유기한 적이 없어요. 왜? 키운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유기한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취한 다음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넌 내 것이야, 너를 내가 책임져 줄게, 난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동반에 대한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버려지는 것을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만남도 없고, 아예 뭐 이렇게 뭐 입양에 와가지고 이제 분양받아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기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왜 버릴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 강아지니까 개의 유기의 4대 이유가 있습니다. 1번 배변, 배변을 못 가리는 개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2번 짖음, 아파트 사는데 너무 짖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다른 데 분양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3번 물기, 자꾸 뭔가 사람을 무는 거죠. 4번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외모 때문에 버린대요. 왜냐하면 아기 때 이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려왔는데 조금 크니까 안 예쁜 거예요. 강아지도 모든 동물은 원래 새끼 때는 다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커지다 보면 좀 징그럽고 별로 안 사랑스럽고 이러면 개를 버리고 또 강아지 아주 그냥 조그만 강아지를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온더라는 것이지요. 동물들은요, 인간으로부터 유기돼도 살 확률이 높습니다. 20%만 죽잖아요, 결국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디 보호소에서 케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면요, 그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사울왕과 가룟유다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사울왕에 대해서 이미 아직도 여전히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왕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마음에는 왕은 아니고요, 전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만 여전히 허울 좋은 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왕위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의 인생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음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요 징계이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예수 모른 채 아니면 예수를 부정하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존재다?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 유기당한 존재예요.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 멋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쁘시고 신실하신 만큼 우리가 주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기란 참 어렵죠, 인간이기에.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만큼은 진실되잖아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몬은 배신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그의 신복들이 와가지고요 궁중에서 그를 죽였어요. 단 2년 왕위에 올라서 폭정을 일삼다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받게 된 대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받게 된 대가, 그의 신복들에게, 그의 부하들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몬 배신자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그 다음 네 번째 주자입니다. 요시아입니다. 히스기야 때 너무나도 은혜로웠는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 때 무너졌던 남유다, 그래서 저주의 예언이 있었던 남유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던 아몬에 이어서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절망 중에 희망이 나타납니다. 화면 보시고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으로만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아몬이라는 사람을 뭐 본 적도 없지만 아몬이라는 사람이 괜히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억울합니다. 제가 본 건 아버지뿐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보여준 건 바알 숭배였고 우상 숭배였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그 핑계는 절대로 정당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시야와 아몬과 요시야 둘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몬에게 있어서 아빠는요 사실 좀 나쁜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 어떤 나쁜 기억이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좀 읽어봤지만 이 므낫세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사람이에요. 자, 아몬이라는 사람이 나위 이제 자기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22세, 아까 몇 세라고 그랬죠? 22세거든요. 므낫세가 얼마나 오래 통치했습니까?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인데 그 아들이 즉위하는데 22세래요. 너무 젊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세, 46세 저만한 나이대에 낳은 아들인 거예요. 아몬이 그러면 뛰어났을까? 아니요. 형들을 불살라 죽였거든요. 그의 앞선 아들들을 불살라 죽이면서 제사하던 미치광이가 자기 아버지 바로 므낫세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본 대로, 내가 봐온 대로, 내 눈에 보인 대로, 내가 눈으로 보면서 배운 대로 답습하는 인생이 아몬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요시야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행복한 기억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어떻게 죽었어요? 다름 아닌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왕궁에서 그의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아까 아몬 얘기 아닙니까? 배신당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끔찍한 말로를 보임으로써 어쩌면 아몬은 므낫세라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너무 끔찍했어. 형들을 불살라버리더니 저 아버지는 미치광이야 할 법도 한데 그냥 눈에 본 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몬이 이 신복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쿠데타를 당하고 반란, 반역을 당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나이 요시야의 나이 8살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인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그냥 아버지의 길들을 따라갔을지도 모르는데 요시야는 인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요시야는 내 눈에 보여지던 것들을 생각, 봐오던 것, 내 그렇게 학습되었던 것,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 가운데 답습하면서 오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 다윗의 길, 예수의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뭐 어른들도 말할 것 없지만 이 젊은 우리 어린 또 젊은 이 세대들 가운데에 수많은 이 문화적인 유혹이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담들 다 그러니까. 교회 오빠도 저러고 교회 동생도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도 그러던데 하면서 따라가는 그 많은 문화들이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따라가는 게 뭐예요? 아몬이 핑계예요. 우리 귀한 자녀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저요 본 게 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는 안수 집사님이 아니지. 우리 엄마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엄마 따라서 산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핑계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댈 법한 상황이 있지만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핑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을 받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시야 절망 속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음 주부터 요시야가 이루었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시야 18년부터 어마어마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굳이 아몬의 이제 짧은 이야기와 요시야의 1, 2절 요 22장 1, 2절 요 짧은 구절을 가지고 이제 제 말씀을 나누려고 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에 대한 어릴 적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방금 우리 1, 2절 읽었죠? 22장 1, 2절 읽었죠? 그래서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다 했죠? 3절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면서 개혁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 그 18살이 되기 전에 이야기가 역대하에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부터 같이 시작.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아멘.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열왕기하에는 숨겨져 있지만 역대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 이 요시야의 어릴 적 믿음의 성장기 신앙의 영적 성장기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8살짜리 꼬마를 왕위에 올려주시면서도 너무나도 치밀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커리큘럼 가운데 그 아이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또 삶의 결단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의 신앙 성장입니다. 태어날 때 왕자 시절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룰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 다루는데 요때의 암하르츠라는 그 땅의 백성들 즉 아몬을 죽인 신복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반란, 그 반역에 대해서 대항해서 그들을 끌어내고 요시야를 그 8살짜리 꼬마를 왕으로 세운 무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그 사람들을 암하르츠 그 땅의 백성들인데 이거는요 믿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모반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제거하고 다윗의 그 신앙, 다윗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를 세워갔는데 이 요시야를 믿음으로 키웠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다음입니다. 8살에 즉위를 합니다. 자, 이때 요시야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순간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요 좌로나 우로나 어딘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시야는 8살 때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8살이란 나이가 뭐 만으로 하면 뭐 우리나라 2, 3학년 정도 될 수도 있고 저희 막내딸이 8살이긴 한데요 이 8살이라는 나이에 어쩌면 신앙이 형성될 때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들을 인지적으로 또 지적으로 다 형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나이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부터 그 세례의 어떤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유아 세례를 한 기억하시면 5월 달에 우리 유아 세례 하면 제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만 2세 이하였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요. 만 5세인가? 만 5세인가 만 6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부 아이들 이제는 이제 내년 5월에는 아마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걸어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유아 세례 놓친 아이들이 유아 세례가 가능하고요. 또 예전에는 없었던 아동 세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합니다. 왜? 아동 세례 하려면 이제 얼마나 이제 애들 신앙 교육도 좀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안 해요. 어떤 집사님 아들은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집사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어찌됐건 이 아동이라는 시기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기 예전에는 입교라는 게 중3 고1 이러다가 지금은 중2까지도 내려오고 그랬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 때에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요구하더라. 너희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방향만큼은 견고하게 정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초등학교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6세입니다. 역대하에만 나온 이야기죠. 요시야 8년이고요. 이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 말하는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내 하나님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16세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방향이 결정된다면 청소년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요,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당한 시기가 요 시기인데, 요시아는 16살 때 주님을 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8살 때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아합이나 아버지 므낫세가 아니라 바알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선택했다면 신앙 교육에 의한 거죠. 16살이 되어서는 내 하나님을 고백하더라. 다음입니다. 20세가 되었습니다. 요시아 12년입니다. 이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20살이 되면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대학부 지체들입니다. 이 청년의 시절에 내가 정했던 하나님을 향해 정했던 그 마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신앙을 토대로 이제는 내 인생의 길을 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때가 청년의 때고요. 요시아 같은 경우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인으로서 정책을 펼치면서 개혁을 시작하더라. 마지막입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요시아 18년, 바로 26세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거대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요, 요시아는 가장 위대한 선왕의 자리에 결승전에 올라가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시아의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을 두셨구나, 어린아이에게 희망을 두셨구나, 우리 청소년에게 희망을 두셨구나, 우리 청년대학부에 희망을 두셨구나.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그 지난 주보 광고 나갔잖아요. 뭐 나갔습니까? 우리 썸머스쿨 봉사자 모집하는 거 나갔어요. 그래서 아래 이렇게 1층 게시판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줄을 30줄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늘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너무 칸 많이 해가지고 비지는 거나 이런 거 참 힘든데 이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보에는 분명히 물놀이는 20명의 봉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간식이나 이런 거는 그만큼 필요 안 하거든요. 근데도 30명씩 믿음으로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봐요. 새벽 예배 끝나고도 보고 보는데 오늘 보니까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이 물놀이 1타임, 2타임에 1타임에 12명 지원하고 2타임에 12명 지원했어요. 아직 비었으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선교회도 힘써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귀한 곳이지요. 청년대학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우리 친구들일 수 있고 그때 참 많이들 떠나가기도 했고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 되었을 때 한 2, 30명?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약간 좀 불쌍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 청년대학부를 보호하면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래야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청년 때 그냥 시키는 대로 이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게 공정한가 따지고요, 요즘 청년들은 이게 과연 나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가도 보고요, 청년들을 보호해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 상처받은 청년들을 잘 보호해주면서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도 훈련받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저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봤더니 우리 교회는 30 이하의 청년이 한 명밖에 없대요. 한 50명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대학생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올려보내준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20세부터 40세까지 전 연령대에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훈련받고 배워가면서 담임 목사도 교회 어른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공감해 주었더니 때가 되니까 이제는 연말만 되면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도 많이 오고 이렇게 썸머스쿨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돕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청년들 보면서 저는 너무 고마운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전 하나님이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얘기하면 넘어지고 바통 떨어뜨리고 난리도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절망 중 희망이에요. 요시야가 절망스러운 남유다의 희망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쓰시기 시작합니까? 8살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16살 때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20살이 되어서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들이 우리 이 절망스러운 이 시대의 요시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교회학교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의 요시야이고 우리 새누리명성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절망의 때 요시야란 희망이 나타난 것은 요시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붙드심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될, 세워져야 될 청년들, 우리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공동의 사명, 교육, 선교, 선교, 교육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사명 위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삶으로 동참하고 공동체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시야 바로 우리 자녀들이고, 요시야 바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고 아낀단다 말씀해 주시며, 믿음에 몸부림칠 때 우리를 응원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인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시야를 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 언약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심어주셨다면 그것이 요시야라면, 이 시대의 요시야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인데 네가 나의 소망이다 교회가 나의 소망이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 이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기도하지 말고요 좀 이따가 기도할 거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해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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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를 아버지 소망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이들입니다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주어진 바통조차 떨어뜨리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인생이고 사명이고 뭐고 뒤로한 채 내 살 길 찾아 바쁜 인생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주었으니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주님의 소망입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그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상황, 환경, 거치는 많은 일들, 꼬여있는 관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해 소망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시대는 절망이 가득한 시대인데 더 깊은 절망은 어디에 있냐면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거의 인구 절벽에 다다른 이 시대에 특히나 아이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아이들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절망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새노래의 교회학교 자녀들이 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귀한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교회학교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들, 교회 안에 거니는 모습만 봐도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영적인 절망의 시대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깜깜하고 어두워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주님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득한 시대 므낫세에서 아몬까지 이어지는 이 절망의 암울한 시대에 요시아를 희망으로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 이 시대의 요시아는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의 절망 중 희망은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그 만난 고백을 고백하며 정말로 만나서 경험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영광의 열매, 사명의 열매 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월 여름 사역이 이어집니다.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들에게는 분명한 사명과 나의 인생의 길을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가장 깊고 깊었던 절망, 므낫세와 아몬에 이어지는 절망의 시대에 요시아라는 희망을 심어두시고 그 요시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를 세워가셨던 그 이야기가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요시아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의 요시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망이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우리 모두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기에 우리가 깨어 소망답게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됩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 글로벌 가족부 수련회까지 이어지는 모든 여름의 사역 가운데 은혜도 하여 주시고 귀한 다음 세대 가운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친구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에게는 삶으로 경험하여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나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인생 가운데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 환경과 상황 속에 새쳐나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로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며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학부모들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예수님 한 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가 이제 7월 8월 이어지게 되는데요, 강습회가 토요일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청년들 교사들도 아마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꼭 다 참여해 주시고, 제가 슬쩍 들은 얘기로는 강습회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주일날 집에 갈 때까지 꼭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참여를 안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썸머스쿨 봉사자 모집합니다.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이 함께 물놀이하고 이럴 때 안전지원도 필요하고, 간식 나눠주는 분들도 필요하고, 식당에서도 섬기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내려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애가 저를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차마 토요일이어가지고 봉사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서 써놓고선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호소하는 아이의 그 눈빛 아주 잘 주요했습니다. 주일날 좀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들이 지금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로
2박 3일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8분의 장로님 중에 6분이 가셨고 두 분만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장로님들 어디 가셨지 이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고, 제가 가만히 봐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회가 든든하게 딱 이렇게 연합해서 주님 안에서 뭉쳐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시아입니다. 시작. 우리가 요시아입니다. 우리가 요시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10년간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깨달음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의 길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절망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더욱 절망뿐이고 다음 세대를 볼 때 더더욱 절망뿐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요시아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 계속 이어집니다. 7월 8월 여름 사역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날 영적으로 헤이지기 쉬운 이때에 믿음으로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찾는 이들 특별히 더 먼저 나와 섬기고 애쓰는 수고한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그 인생 그 가정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이들 있습니다.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수술을 막 마친 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어려움 있고 깨어짐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개인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커다란 산 앞에서 막막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 희망 요시아를 우리로 불러주시고 다음 세대를 요시아로 또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망을 기억하며 소망다운 인생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